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숫자를 예측하는 선형회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출력 변수 y가 무한한 범위의 숫자 대신에 소수의 가능한 값중 하나만 취할 수 있는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선형회귀는 분류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알고리즘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것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어질 건데요. 이 알고리즘은 오늘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몇 가지 그 분류 문제의 예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Is this email spam? 스팸, 그러니까 메일이 그 왔는데 그거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즉 스팸이 아니면 no, 스팸이면 yes라고 답이 나오는 문제. 그리고 또 transaction fraudulent, 즉 이거는 그 온라인 금융 거래가 그 사기성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 즉 사기성 문제가 아니면 no, 사기성 금융 거래이면 yes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많은 일죠. 즉, tumor malignant, 즉, 조형이 발견됐는데, 악성인지 아닌지, 악성이면 yes, 악성이 아니면 no라고 대답하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분류 문제에서 변수 y는요, 우리가 앞에서 예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가능한 값중 하나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개값 중. 즉, Yes or No 둘 중에 하나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가능한 클래스 또는 두 개의 말하자면 범주에서 찾아내는 거를 이와같이 이진 분류, 영어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이진 분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진 분류에서는 그 대상이 가질 수 있는 게두 가지 종류의 클래스이거나 또는 두 가지 종류의 카테고리. 근데 카테고리나 클래스는 그냥 똑같은 의미로 이제 이 클래스에서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두 가지 종류의 클래스 또는 그 범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보통 앞에서 요 테이블에서 보이는 것처럼 no, yes 이거나 아니면은 같은 것을 의미하면서 다른 용어로 false, no에 대해서는 그리고 yes에 대해서는 또는 true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의미로 다른 기호를 쓰기도 하는데 0과 1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0과 1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그 구현할 때그 y 타겟 밸류를 구현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no, false, 제로가 하나의 말하자면 범주로, 그리고 yes, true, 1이 또 하나의 범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설명 목적으로 이와 같이 no, false, 제로를 negative class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yes, true, 1 같은 경우에는 positive cla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negative와 positive가 의미하는 예를 들어서 그 양성적, 무슨 좀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즉, 뭐 네거티브는 나쁜 의미고 포지티브는 좋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없음을 말하는 거고요. 네거티브는 즉그 대상 찾고자 우리가 목표로 타겟으로 삼고 찾고자 하는 것이 부재할 때,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거죠. 그것을 나타낼 때 보통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존재가 말하자면 존재할 때, 프레젠스. 즉 우리가 스팸 같은 경우에는 스팸이 있는 경우죠. 그게 말하자면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지티브. 결국에는 yes, true, 1은 보통 positive class를 나타내는 그 심볼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no와 false와 zero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negative 그러한 그 class를 상징하는 심볼로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존재가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어떤 개념적인 그런 전달 목적으로 이러한 그 말하자면 부호 또는 심볼을
또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고요.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더 긍정적인 그러한 그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좋은 이메일일 경우에 그것이 포지티브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실제 금융거래가 타겟일 경우에 그것을 포지티브로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건강한 말하자면은 그 환자의 존재 여부로 포지티브 약간 임의적인데 근데 관례적으로는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에 설명된 대로 보통 많이 그 사람들이 다수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분류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건 종양이 악성인지를 분류하기 위한 훈련 세트의 예입니다. 한번 봤었죠? 그래서 악성, 그러니까 malignant라는 이게 무슨 우리나라 말로는 악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수 있는데요. 이 악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존재하면은 그거는 클래스 1 또는 yes 클래스로 이게 포지티브인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benign일 때, benign, 양성이죠. 양성, benign은 양성, 그냥 그 나쁜 그 종양이 아닌 거. 양성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0으로, 그죠? 그리고 이것은 no라는 그러한 심볼로 볼수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negative 클래스로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positive, 이 부분이 네거티브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직선에도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냥 심볼을 사용해서 하나의 일직선상에 그 benign인 거는 동그라미로 그리고 malignant는 X로 표현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훈련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외기죠. 우리가 선형외기를 사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외기를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데이터의 직선을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데이터가 있지만 그걸 일단은 무시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이것도 똑같은 데이터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에 직선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데이터들과 겹치는 부분이 가장 그 많으면서 그리고 오차가 가장 적은 그렇게 찾으면 아마도 찾아진 직선은 이런 파란색 직선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파란색 직선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선형 말하자면은 그 방정식입니다. f of x가 wx 더하기 b라는 요런 형식의 직선이 찾아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카테고리를 또 찾는 건데 이 데이터들은 요러한 직선에 피팅이 잘 되지만 이 데이터의 종류는 두 가지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즉 yes라는 카테고리와 no라는 카테고리가 딱두 개가 1과 0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임계값을 하나에 정하는 겁니다. 즉 0과 1 사이의 중간값을 임계값으로 잡는 거죠. 즉 0.5라는 숫자를 당연히 threshold 값, 즉 우리나라 말로는 임계값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쓸수 있는데요. 자, 임계값을 0.5로 하면 왜냐하면 0.5보다 큰게 말하자면 malignant고요. 0.5보다 작은 게 benign 말하자면은 이기 때문에 이것을 0.5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0.5와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즉, 이 직선 방정식에서 이 수직축이 0.5와 만나는 요 지점을 찾으면 즉, 그 소위 수평축에서의 튜머 사이즈 X가 기준점이 어디가 돼야 될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튜머 사이즈가 X가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점보다 크면은 당연히 그요 스레시홀드 값보다 큰 위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거보다 작다면은 이 아래쪽, 그 B9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식에서 스레시홀드 값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으면은 benign으로 그 클래스를 0번 클래스로 그리고 0.5보다 크면은 우리가 1번 클래스로 즉 1과 0을 구분하는 것으로 요
0.5 threshold와 이 직선이 만나는 요 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그 데이터 세트에 학습 예제가 하나 더 있다고 봅시다. 특히 여기에 이만큼 이쪽에 오른쪽에 데이터 세트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데이터 세트에 데이터 한두 개가 더 추가됐다 그래서 분류 방법 자체가 뭐 변경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선형 회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데이터 세트를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이 데이터 세트와의 오류가 굉장히 이전에 피팅한 것과는 굉장히 오류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오차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말하자면 직선이 찾아지게 됩니다. 지금 그 새로운 직선 찾은 게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직선입니다. 이 f of x의 기울기가 그리고 말하자면 y절편이 좀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들, 주어진 데이터들이 이것도 데이터고요. 그쵸? 요네 개도 데이터지만 요것까지도 포함한 데이터를 피팅하는 직선을 찾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초록색 직선으로 찾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직선이 찾아지게 됐을 때 역시 스레시홀드는 그냥 똑같이 유지한다고 가정합시다. 당연히 그게 맞겠죠. 왜냐하면은 0 아니면 1인데 그 중간이 0.5니까 그 0.5와 만나는 지점이 이제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즉, 이 스레시홀드와 만나는 지점이 이쯤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쯤에 나타나는 것에 말하자면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malignant로, 왼쪽에 있는 거는 benign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지금 여기 이 데이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왼쪽에, 그러니까 malignant, 악성 종양의 두 개가 잘못 분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결과를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고 틀린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러한 그 소위 피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된 요 지점,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decision boundary라는 개념인데 어떤 결정 경계인 거죠. 이 경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결정 경계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형 회귀가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라고 부르는 방법을 이제 배워볼 텐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이러한 이름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 이름 자체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진짜 회귀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를 푸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활용이 될 뿐이고요. 이름이 왜 그러냐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렇게 뭐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사실은 분류 문제를 푸는 거지 회귀 문제는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아시죠? 회귀는 무한히 많은 숫자들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소수의 딱 결정되어 있는 범주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라고 이해하시고 알고리즘을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따라오는 그 실습 랩에서는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비교할 건데요. 즉,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 분류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그 예제를 통해서 그리고 플롯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수 있는 좋은 그 엑서사이즈니까요. 한번 실습들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